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 경기도 시험에 합격했고요. 저는 우선 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5시 반까지는 근무를 했었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전부 공부만 했어요. 예, 우선 그렇게 했었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일을 병행하면서 하실 선생님이 계시다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맞닥뜨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짜내도 시간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시는 게 필요해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일을 안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 마세요. 안 하시고 공부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다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담담하게 1년을 지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담담하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올해 생활할 때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좀 유하게 부드럽게 하고 저에게는 좀 엄격하게 했어요. 저는 그래야 합격을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계획, 규칙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 자리는 항상 지켰어요. 그래서 항상 1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게 그래도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일을 하시게 된다면 네, 좀 내면을 강하게 다지시고 1년을 끌어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선 저는 1차 준비에서는 박수민 선생님이 하라는 거다 했어요. 저는 백지 쓰기도 매일 했고요. 그리고 스피치 테스트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빠졌다. 한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은 꼭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꼭 참석을 했고 그리고 임용을 생활화하라고 하셔가지고 생활화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국악 장단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막 발로 덩기덕 하면서 문까지 가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창피하니까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는 꼭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본래로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손은 못 들었는데, 찾아서 들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게다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돼서 하라고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다 찾아서 할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했어요, 저는. 예, 시키는 건다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짬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잠자기 전에 잠깐 이런 시간에 꼭뭐 하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도 습관이 됐는데 제가 생각을 계속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어제는 내가 뭐 국악 장단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언어 교육 접근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고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박수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머릿속에 틀이 생겨요. 근데 그 틀을 쉽게 날려보내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계속 붙들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일을 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고 있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을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그 틀대로 생각을 좀더 해보고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나 싶으면 다시 이제 책 한번 그 부분만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나에게 주말은 없다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외에도 뭔가 시간을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럼 이제 주말에도 쉴 수가 없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백지 쓰고 뭐 오늘은 뭐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정해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맞춰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가 계획을 짠 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을 좀 노는 게 뭔지 모르게 노는 게 뭐였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냥 계속 뭔가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잠깐 뭐 집안에 무슨 일을 참석을 했어도 내가 3, 4시간 동안이라도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네, 그렇게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스터디를 활용을 잘했어요. 스터디를 아침에 6시 기상 스터디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서로 한 페이지씩 강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한쪽 한쪽씩 한 명씩 읽으면서 그렇게 강독을 하면은 저는 그 스터디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점점 늘어지고 힘든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과 했어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잘 모르면 이제 내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과 같이 스터디를 아침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전화 스터디로 또 마무리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스피치 테스트처럼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하루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저녁에 이제 같이 누군가와 꼭 모르는 사람도 괜찮고 아는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꼭 누군가와는 꼭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말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요. 쭉 가졌어요. 이거는 3월부터 1, 2월, 2월부터 이제 시험 전에 10월까지는 계속 이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논술은 4명이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쓰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이제 박수민 선생님 논술 시작하는 그 즈음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문제를 정해가지고 기출 문제나 아니면 박수민 선생님 문제도 모의고사쯤에 가서 그 문제도 써보고 이렇게 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논술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꼽아서 이제 같이 논술을 쓰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피치에 법을 활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법을 혼자 볼 자신이 없어서 이제 말도 좀 어렵고 이제 혼자서는 좀그 법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테스트처럼 이렇게 마무리, 밤에 전화, 마무리, 전화 스터디 할때 이제 같이 법을 한 10분이라도 같이 외워보면서 뭐한 명은 구멍을 뚫어주고 그럼 나는 그걸 맞추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근데 법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나 이거 왜 알고 있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네,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성향이 이렇게 막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이런 성향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 뛰어드는 편인데, 임용시험을 보려면은 계획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피를 좀 봤었는데, 이제 올해 할 때는 조금 더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제 1, 2월에는 다이어리를 썼는데, 다이어리에 제가 다이어리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그리고 다이어리 말고 그냥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표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표를 그냥 대충 썼어요. 대충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오늘은 꼭이 부분을 끝내야지 하고 이 부분은 못할 것 같지만 우선 쓰자 하면서 그냥 쓴 것도 있었고, 계획은 좀 많이 보게, 왜냐면 부족하니까 시간이. 그래서 많이 볼수 있게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이제 못한 부분은 표시를 해서 다음 날로 넘기거나 이래도 그래도 하루 동안에 내가 꼭 끝내야 하는 양은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뭐 월요일엔 신체 운동, 뭐 화요일에는 의사소통 이렇게 공부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챕터를 자르게 되더라고요. 뭐 신체 운동 건강 중에서도 영양을 오늘은 보겠다. 이렇게 잘라서 계획을 세세하게 세웠었고요. 그리고 계획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슬럼프가 와요. 저는 그래도 큰 슬럼프 없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제가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좀 많이 버렸어요. 그냥 심적으로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슬럼프는 이제 잔잔하게 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는 그래도 잘 앉아 있는 편인데 한 번은 하루 그냥 그날 하루 딱 일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딱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오, 나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잡고 있다가 안될것 같, 이러면 내 정신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책을 덮고 나와서 집에 가서 쉬었어요. 근데 이게 쉰다는 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극복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힘들게 어디를 놀러 간다, 뭐 어디를 꼭 내가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쉬는 거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음날은 바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하루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박수민 선생님도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쉬시는 날이 언제지? 싶을 정도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시고, 바쁘시고, 많은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정작 임용을 합격해야 하는 내가 쉬는 거는 그래도 좀 염치없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분소리 없이 했어요. 네. 그냥 슬럼프도, 슬럼프라고 생각 안 하면 이겨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그냥 나는 내 자리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응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공유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는 백지 쓰기를 하고 나서 맨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쓰니까 버려지더라고요. 자료가. 근데 이제 한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 9월, 8, 9월 되니까 그 자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백지를 썼는데, 이제 이 백지 쓰기 한 자료가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거를 잘 모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워서 10월쯤에는 손으로 깨끗이 다시 썼어요. 손으로 좀 정갈하게 써가지고 링으로 철을 했어요. 근데 그 처음 링을 할 때는 이제 그 자료는 내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자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 맨 앞에는 총론을 넣었고요. 총론을 할 때는 9, 10, 11월 달을 색깔을 다르게 넣었어요. 백지쓰기를 하고 나서 분명히 누리과정 중에 내가 틀리는 게 끝까지 나와요. 그럼 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틀리게 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요. 9월 달엔 빨간색, 10월 달엔 파란색, 뭐 11월 달엔 초록색,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서 넣어 놓으면 이제 그 자료는 내가 계속 보는 거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눈이 가죠. 이제 그렇게 총론을 넣었었고, 두 번째는 논술을 넣었어요. 논술은 이제 박수민 선생님의 첨삭을 받았던 논술 세 편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썼던 것 중에 임용시험 전에 한 번만 다시 읽고 가야 되겠다 싶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넣고 이제 임용 보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백지쓰기를 하는데 그냥 줄줄이 백지쓰기를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넣었어요. 두 장짜리였는데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내등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 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칸에 한 챕터를 다 넣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만약에 신체 운동 건강이다 하면은 신체 운동 건강하고 그옆 밑에 뭐 운동 같은 그런 파트가 나오면은 기본 운동 동작 중에 뭐 내가 써야 된다면 굽고
벚회흔 이렇게 앞부분만 따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앞부분만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두 장짜리로 압축을 해서 그 사상, 발달 이렇게 앞부분 개론부터 뒤에 누리과정까지 그 두 장 안에 다 넣었어요. 넣을 수 있어요. 그 한 칸에. 그래서 신체운동건강만 두 칸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한 칸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 두 장 더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손으로 썼던 백지 쓰기 자료를 이제 넣어서 이제 그 자료만 11월 달 내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선생님께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그 피와 땀이 서린 자료인데 이제 제가 연구실 오기 전에 연구실에서 선생님 자료를 봤는데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저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쓴 것과 남이 쓴 걸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방금 느꼈거든요. 앞 시간에.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여기 썼는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뭔가 만드실 생각이면은 자기 손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임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용을 올해 박수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즐겁게 공부했어요. 저는. 저는 막 이렇게 힘들게 첫 해 너무 힘들고 고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선생님의 에너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선생님 직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이제 다시 내 자리로 공부하러 가고 그런 게 너무 소중했었기 때문에 저는 막 힘들고 고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왠지 모르게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여름쯤에는 또 힘들어져요.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합격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한 번은 연구실로 한번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도 선생님이 합격을 의심하신 적이 없냐고 했는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뭐 합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딱 시험지 돌리기 전에도 나 할 수 있지 하면서 나 할 수 있어. 나 합격할 건데 경기도가 나 안 뽑으면 손일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합격해서 선생님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1년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